우선 그동안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. 지연이 너도 지수도 지태 지호 네 엄마한테도 다 미안해. 그런 말씀을 하세요. 너 그 집에 가려는 게 취업 때문이지 꼭 재벌집이 좋아서 가려는 건 아니지?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. 그럼 엄마 아빠 입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? 그분들이 엄마 아빠 해코지할까 봐 걱정이 돼서? 그런 것도 있지만요. 그러면 만약에 네 취업 문제 해결되고 유학 가서 미대 공부 다시 할 수 있으면 그 집에 안 갈 거지? 아빠 혹시 저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?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네 마음, 네 마음이 중요해.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아빠는. 그쪽 부모님도 오라고 하시고 이해도 되고요. 그쪽에서 안 와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 거지. 엄마도 가야 된다 그러고 자주 오면 되니까 여기도.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와도 된다 그러고 그분들이 너 데려다 키운 엄마 아빠 다 용서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 정말 가고 싶은 거 아니지? 응 아빠 당연히 가기 싫지. 나한텐 여기가 내 집이야. 가고 싶어요. 뭐라고? 나도 엄마 아빠 지수, 지호, 지태 오빠한테 다 미안한데 가고 싶어요. 가고 싶다고? 가야 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다고? 왜? 왜? 가고 싶다고? 아무리 고생을 했다 그러지만 너 이렇게 쉽게 가고 싶어? 어. 가고 싶어요.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. 날마다 죽고 싶었어.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. 지아나도?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요. 남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참하고 쫄아하고 비굴하고 또 비굴하면서 사는 거 나 더 못하겠어. 싫어요. 아니 취업 때문이라면 아빠가 어떻게... 아빠는 왜 가지 말라 그러는데요? 왜 가지 말라는데? 나 정직원 될 수 있었어요. 근데 내 친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어. 걔 아빠 덕으로요. 이게 세상이에요. 내가 아무리 버둥대도 난 이미 자격 미달이었어요. 학점도 스펙도 딸려요. 학교 다니며 알바하며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데 학점을 어떻게 채워? 용돈 받아가며 학원 다니며 어학연수 다녀온 애들을 어떻게 이겨? 미안하다. 재벌 딸 되면 왜 안 되는데요? 진짜 친부모가 재벌이라는데 재벌 집이라서 가면 왜 안 되는데요? 아니 애초에 날 왜 데려다 키웠어요? 조정해.